딴따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는 조금 더 우리 여러분들이 더 들어오시면 제가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와우,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메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아하. 그렇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분은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1분은 늦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띵띠띵, 띵띠띵, 띵띠띵. 아, 이거는 그 뉴스구나. 그렇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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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되게 소리는 잘 들리시죠?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려요? 잘 들려요? 네. 그리고 누가 이렇게 기억을 해?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거는요. 바로 박지훈 탐구 영역입니다. 네. 이게 뭐냐? 2020년도 박지훈 파헤치기 능력 시험 문제지예요. 이게 뭐냐?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듣고 보고 답하는 문제예요. 네, 1번부터 3번까지는 문제에 따른 음악을 듣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문제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고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저는 우리 박지훈 씨를 한번 탐구를 해볼까요? 네. 이또 박지훈 씨가 또 AP형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또 탐구를 관찰하는 능력이 또 이렇게 딱 필요하거든요. 네. 그 이게 이미 다 파헤쳤다고요? 어떻게 이미 다 파헤쳤지? 아무튼 네. 이게 정말 힘든데, 또 벌써 이렇게 또 벌써 탐구를 다 하신 두 분들이 계시나 봐요. 멋있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문제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 네. 이렇게 탐구하는 시간이 있고요. 여기 또 검색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도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또 가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과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채점을 할 거예요. 우리 메이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한번 사실 근데 저도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1교시부터 자 자 얘들아 1교시 시작할게. 네. 자 1교시는 박지훈 탐구영역 시간이란다. 이름이랑 다 적고 수험 번호는 1999-0529 한 두 개가 넘네. 0529 됐어. 수험 번호. 자 시작할게. 그 자 이제 시험 시작할게. 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2020년 5월 26일 발매된 박지훈 3집 미니 앨범 더 W 타이틀곡 윙에 붐이 몇 번 나오는지 고르시오. 둠이 몇 번 나오는지 고르시오. 자, 1번 16번, 2번 24번, 3번 32번, 4번 56번, 5번은 128번이에요. 잠깐만. 일단 1번은 아니야. 일단 이거 내가 볼 때 처음에 둠 나오는 것만 해도 16번이 넘을 것 같아. 일단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56번 아니면 128번인데 이거 왜 이렇게 128번이랑 56번 사이가 왜 이렇게 넓어? 그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그럼 이 둘 중에 답이 하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느낌 아시죠?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 거야 아마. 뭔가 문제 답을 보잖아요? 그럼 뭔가가 뭐 사이에 뭐 아무튼 뭐가 이상해. 이거랑 되게 뭐가 이거 왜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 있지? 형, 아니 1번은 뭐 10번 차이가 나고 2번은 뭐 10번, 20번 차이가 나는데 갑자기 훅 커져. 그럼 왜 커지냐? 이유가 있어서 커지는 거예요. 예. 네. 자, 저는 내가 볼 때는 56번은 아닌 56번은 근데 128번이 왜 128이 이상하단 말이지. 갑자기 이렇게 있는 게 128번이 아니 32, 56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128이 왜 나오냐고. 오케이 저는 5번 가겠습니다. 128번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훅 올라오는 게 이상해. 자, 2번. 자, 3집 미니 앨범 더 W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음원 가사에 나오는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 앨범의 수록곡 1번 빌리언, 2번 3번 어, 4번 헤이, 5번 야. 아. 모두 고르시오네요. 빌리언? 이거는 그 파라다이스에서 나온 거지.
아니야 맞아 파 이거는 나오는 것 같아 음도 나오네 어 이건 A이고 자 4번 4번 같아 내가 볼 때 헤이 hey. 헤이는 내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헤이는 그 헤이는 내가 어디서 했는데 헤이는 헤이는 내가 다른 데서 한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아 그럼 부메랑이구나 헤이 hey! 이거구나 아, 맞네 자 2번 2번도 4번인 것 같아요 어, 3번은 그러면 드라이빙에 노래 가사에 없는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 드라이빙의 노래 가사에 없는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 1번 러블리 2번 창문 3번 햇살 4번 실루엣 5번 밤바다 드라이빙 노래 가사에 없는 단어 자는 거 아니에요 자는 거 아니에요 쌤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어제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어. 드라이빙의 3번 햇살 햇살은 없는 것 같아 달콤한 햇살이거든요 주파수 햇살은 없는 것 같아 실루엣이랑 밤바다는 있고 창문 왜냐면 이 차에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은 안 오고 러블리도 뭔가 러블리 있는 것 같아 잠깐만 모두 고르시오네? 그럼 1번이지 왜냐? 일본이 느낌이 세했으니까 그렇지 크... 완전 뭐 완전 뭐 100점이지 안 봐도 이거 뭐 굳이 풀어야 되나 이거? 안 봐도 100점인데?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 30 미니 앨범부터 W 앨범 발매 전 지훈이가 스포일러하지 않은 곡명을 고르시오 1번 On The Rise 2번 Wing 3 주파수 4번 Driving 5번 Paradise 어 너무 걸렸어 어... 내가 스포일러 하지 않은 곡 4번은 3번 주파수예요 내가 주파수를 안 한 것 같아 On the Rise인가? 3번 자, 주파수는 아니에요 자 4번 1번이에요 1번 On The Rise On The Rise 자 On The Rise 네. 자 5번 윙 뮤직비디오에 소품으로 사용된 의자가 총 예? 뮤직비디오에 소품으로 사용된 의자를 맞추라고요? 쌤? 그 의자를 그러니까 그 3분 동안 나오는 의자의 개수를 보라고 몇 개인지요? 의자 그러니까 아우 자동차 시트는 제외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1번이 8개, 2번이 9개, 3번이 10개, 4번이 11개, 5번이 12개.
그럼 이거는 좀 봐야겠다 뮤직비디오를. 박지훈 씨 뮤비를 좀 봐야겠다. 박지훈 씨 뮤비를 내가 또 이걸 리액션을 또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박지훈 씨 어디 있어요? 박지훈 씨? 박지훈 씨? 좋습니다. 소리가 나요. 박지훈 씨 소리가 안 나요. 잠깐만 못 봤어 못 봤어. 의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못 봤어. 자 일단 하나. 자 일단 하나. 아 이거 화질이 왜 이래? 아이고야 이거 화질 뭐? 야 내 얼굴도 못 찾겠어 이거. 의자 찾으려다가 내 얼굴도 못 찾아 이거 화질 이렇게 되면. 일단 하나. 잠깐만 이것도 의자잖아. 일단 둘. 면허도 없는 친구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본 그 문 닫은 아닌가? 난 두 개밖에 안 보여. 1번이네. 여기 1번. 더 이상 안. 왜냐면 더 이상 의자가 안 나오거든. 머리가 진짜 길긴 길었다는데, 그죠? 머리가 진짜 길긴 길었는데. 아, 나 의자를 봐야지. 나 왜 뮤비를 보고 있었어?
너 정답 1번이야. 진짜로 1번이야. 정답 1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6번. 윙 뮤비 메이킹 필름에서 지훈이가 메이 여러분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메이, 2번 메이, 3번 메이 사랑해, 4번 메이 내꺼, 5번 메이 러브. 정답은 6번에 5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 러브, 메이 러브, 메이 아이 러브 유, 뭔가 이런 거를 내가 메이 아이 러브 유는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메이 러브 뭔가 어색했어. 내가 말하면서도 뭔가 내가 말하지 않은 듯한 그런 어색한 말이었어서, 뭔가 메이 우리 메이 메이 사랑해, 메이 내 거, 이거는 뭔가 되게 내가 했었던 말 같은데, 메이 러브 뭔가 내가 한 것 같진 않아. 내가 지금 한 거면은 다 답인 거잖아. 잠깐만. 아, 메이킹 필름에서. 아, 준아 문제를 똑바로 봐야지, 그지? 어, 죄송합니다. 정답은 5번인 것 같습니다. 네. 그치. 자, 7번. 윙 도입 부분 안무 중 지훈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고르시오. 1번 오른쪽. 오른쪽 2번. 잠깐만, 1번 오른쪽, 2번 왼쪽, 3번 오른쪽 2번, 4번 왼쪽 2번, 5번 옆돌기나. 내가 5번이다. 장난이고요. 제가 볼 땐 7번에 1번 같아요. 1번이야. 왜냐면 내가 누워있는 기준으로는 오른쪽이거든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오른쪽이에요. 네. 8번. 자, 3집 미니 앨범 더 W 방송 활동 중 지훈이 의상에 들어간 색상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1번 흰색 있어요. 자, 2번 검은색은. 3번 초록색은 몰라요. 초록색은 없어요. 4번 핑크색. 어, 오케이. 정답은 색인 것 같아요.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 확실해. 확실해. 정답이 아닐 수가 없어. 자, 9번. 지훈이가 헤어밴드를 착용했던 음악방송을 고르시오. 드라이빙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게 엠카 드라이빙이었던 것 같은데. 엠카 박지훈 엠카 드라이빙. 그렇죠. 엠카였습니다. 노란색, 잠깐만, 노란색을 입었네? 얘 지금 노란색을 입고 있잖아. 박지훈 엠카 때 노란색을 입고 있잖아.
OMR 카드 다시 주세요. 자, 그럼 초록색이랑 핑크색 같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드라이빙도 다 봐야 되잖아. 핑크색도 있었어. 8번은 3번 빼고 다 정답이에요. 3번 초록색 빼고 다 정답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네,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집 미니 앨범 더 W 방송 활동 중 복윙 머리를 한 음악 방송을 모두 부르시오. 자, 복윙. 제가 볼 땐 인가에서 한번 못 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중에는 제가 볼 땐 음중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중은 생머리였고요. 뮤뱅. 뮤뱅 때도 못 갔네요. 자, M카는 안 못 갔고요. M카도 생머리였죠. 그리고 더쇼. 더쇼도 생머리. 정답은 3번, 5번입니다. 이번은 뭐, 그쵸? 자, 11번에서 15번. 다음은 박지훈의 소소한 탐구 관련 문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1번. 지훈이의 애착 담요의 색상을 고르시오. 쌤, 박지훈 컨닝이야. 컨닝 아니거든요. 컨닝 아니에요. 컨닝 아니, 아니야. 컨닝 왜? 컨닝 아니에요. 컨닝.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회색의 흰색 줄무늬예요. 진짜 안 봤어요. 컨닝 안 했어요. 진짜 컨닝 안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진짜 이거 박지훈 뮤비 이거 보세요. 다음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그 노래하는 거고 이거는 예, 됐어요. 진짜 안 봤어요. 12번. 지훈이의 별명과 알맞게 짝지어진 동물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냥냥이는 강아지. 2번. 투투는 토끼. 3번은 어흥이, 호랑이. 4번은 애기송편. 아니, 뭐야. 3번 어흥이가 호랑이, 4번은 애기 송편은 송편, 5번은 박맥스는 맥스. 자, 냥냥이는 강아지 맞죠? 투투가 토끼인가?
기훈 투투. 박지훈 윙으로 컴백하는 날, 내가 한 것들 브이로그. 안녕 안녕 여러분, 투투메이입니다. 벌써 두 달이 지나 여름이 되었네요. 저는 그동안 4월 개업과 함께 콘텐츠 고갈과 제 영상 하나 까지밖에 글이 안 보이네요. 네. 투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줌마 아니야, 어흥 있는 호랑이 맞아. 애기종편도 맞아. 박맥스도 맞아. 내가 볼 때 2번이야. 투투가 토끼는 아닌 것 같아. 왜냐, 투투는 내가 22살이어서 투투라는 것 같고 토끼랑은 아니야. 토끼는 아니야. 자, 저에 관한 또 영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또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리액션 해주신 또 이렇게 그 해주신 분들. 내가 보려고 만든 박지훈 영통 팬싸 모음. 2005년 5월 30일 박지훈 생애 첫 영통 팬싸 모음. 예쁘고 다정한 지훈이 공유해주신 모든 메이 여러분, 메이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이거만 까지만 보여요. 예쁜 얼굴에 그러지 못한 복근 박지훈. 이건 아니네. 네, 뮤비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 뮤비 댓글. 박지훈 is singer, rapper, dancer, actor, beatboxer. 네, 여기까지요. 네. 영어가 너무 어려운 영어들이야. 나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러시아어도 있어. 러시아. 자, 읽어 드릴게요. 아, 즈드라스 부이제. 다스비다냐. 아, 다시 내려야 돼. 아, 큰일 났네. 아, 읽어드리려 했는데, 아, 이게 다시 초기화 됐네. 아, 못 읽어드리겠다. 아, 큰일 났네.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가 돼. 자. 드디어 한국 댓글을 찾았습니다. 한글을 찾았어요. 곡 이름도 찰떡이다 윙. 누가 윙윙이 아니랄까봐 유유유유.
이뻐 지훈이 22살에 너는 좀 더 성숙해지고 남자다워졌네. 딱 너 나이에 맞는 청년미 뿜뿜하는 컨셉인 것 같아. 그 시절을 잘 간직하렴. 시절을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뮤직비디오를 재생하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대박이라는 것. 원래 뭐든 시작이 중요한 법이거든요. 시작할 때 집중을 딱! 포인트를 딱! 강렬하게 딱! 저야 그 뒤를 계속 보고 싶게 하는 마음을 만들거든요. 이 뮤비가 그러네요. 물론 박지훈 그 자체만으로도 클릭하게 되지만 이 시작 부분을 보면 박지훈의 눈빛 속눈썹이 보이시나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나무 잎사귀보다 길고 고다 감탄하고 눈을 뜨는 순간 제 심장도 붕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눈은 코와 입에게 사과하라는 말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목구비 완벽 청량 파워 청순 박지훈에게 너무나 찰떡 같은 컨셉의 박지훈의 잘생김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박수를 1999번 치며 이 뮤직비디오를 추천드립니다. 박지훈 윙. 감사드립니다. 사실 약간 거의 약간 어우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네. 많이 고민했다 보니 이 장면을 선택했습니다. 몇 개월 기다리고 지훈 오빠 가수로 컴백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다림 매우 힘들지만 오빠의 얼굴이 나온 이 순간에 그간의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 첫 봤을 때 이 정면에 나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 드디어 컴백하는구나 싶습니다. 오빠의 눈빛도 매우 사랑스럽고 그래서 또 아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싶습니다. 아, 또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야 될 것 같아요. 아, 시험 시간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떠들었다. 아, 네. 자, 13번 문제예요. 지훈이가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을 적으시오. 안녕하세요. 메이만의 지훈입니다. 자, 14번 문제예요. 요즘 지훈이가 푹 빠져서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적으시오. 있죠. 바로 브레이킹 댄스. 아, this very hard. You know. B-boy is very hot. Very 동작스 배우는데 그 이렇게 배우다 지훈아 배우다가 뭐야 빨리 움직여봐. 이런 게 공부야 지훈아. 함이 이렇게 배우는 거야. 자 배우다 영.
이게 아닌데. learn. learn. 어휴, 야. learn. 자, b-boy를 배우다. b-boy learn. 다시. learn. run. b-boy를 run 한 b-boy를 run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oy를 run 하고 있어서 제가 또 요즘 푹 빠진 거가 b-boy를 run 하고 있다. 뭐뭐 ing인데 잠만 들어봐. 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하다. 그치. 나 V 라이브 하고 있다. I'm on V live. Really? Oh. I'm on B boy. 맞아 이게. I'm on B boy. Really? 아 있네. I'm doing something. I'm doing something B-boy.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B-boy를 이거잖아. I'm B-boy something. 나는 B-boy를 생각? 아무튼 그쵸. Breaking dance를 run 하고 있다. 그쵸.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훈이는 요새 비보이를 run 하고 있다. run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배우다. 그쵸? 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영어로 I'm doing something. 다시 한번 I'm doing something. 좋습니다. 이 제목 바꿔야 되는데 이 박지훈의 영어 시간으로 시험 시간이 아니라. 아, 15번 매일을 향한 지웅의 마음을 1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100자는 너무 적다. 이 시험 이 사람이 잘못을 했네. 아하, 100자를 아무튼 이거는 너무 많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항상 기다려줘서 고맙고 언제나 사랑해요. 자주 찾아오고 더 좋은 가수 배우로 성장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갈게요. 하트. 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썼는데 제가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영어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해요. 자, 매일 항상 기다려줘서 고맙고 언제나 사랑해. 항상 기다려줘서 항상 every day everything
everywhere. 매일 항상 항상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always 그치 always always 우리 매일 여러분 always wait thank you everything every there everywhere I love you 자주 찾아오고 자주 찾아오다 나 이거 다 해야 돼 안 돼 이거 해야 돼 Fall 이거 맞아요 이거 어둠 침묵등이 갑자기 닥치다 이거 너무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런 찾아오다가 아니야 방문하다 visit 군 팀을 찾아오다 드문드문 찾아오다 Come 이건 뭐야? Arrive Come 자주 찾아오고 Come 더 좋은 액터 싱어 성장 빨리 성장 심시간이 다 돼가요 점점 성장이 뭐냐 성장이 뭐야 growth 오우 growth 다시 한번 growth 할게요 조금만 very a little bit waiting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 저 장난한 게 아니에요 저 진짜 진심으로 좀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folk 조금만 웨이팅 해주시면 folk 달려간다 run to you Te quiero, Mari.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페인어로 메이 사랑입니다. 프랑스어로 한번 해볼게요. Je t'aime, Mei. 독일어로 가볼게요. Mai, ich liebe dich. Mai, ich liebe dich. 러시아어로 가볼게요. Я люблю тебя, мы. Я люблю тебя, мы. 태국어로 포르투갈어로 가볼게요. May 사랑해. 아 네가 왜 사랑해? 내가 사랑할 거야. 가만히 있어. May 사랑해. 아 그만하라니까. 시험 쳐야 돼. May 사랑해. 아 그만하라니까 참.
그만해 진짜로. 내가 사랑할 거야. 싫어. 뭐? 싫어. 너 진짜 혼나볼래? 한번 진짜 혼나볼래? 호랑이한테? 응. 응.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한테는. 진짜 할 말이 없어. 넌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은내도 없어. 어? 은내도 없어. 은가도 없다고? 아무튼 너는 일단 기다려. 너는 난 일단 내가 시험지 정답 풀고 다시 올 거야.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아무튼 너 일단 기다려봐. 매일 내 거야. 내 거라고. 아무튼 너는 일단 넌 일단 기다려. 너는 일단 채점하고 너는 큰일 났어. 넌 일단 기다려. 자 그러면은 집중이래. 뭐야? 저 정답을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지원고사 답안지 1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1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6번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틀렸어요. 큰일 났다. 첫 번째부터. 자, 2번의 답은 제가 4번이라 적었는데요. 제가 모두 고르시오를 내가 안 나오는 걸 적어서 헤이를 적었거든요. 어쨌든 땡인 거예요. 나는 가사에 나오는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안 나오는 걸 체크하고 있었어. 1, 2, 3, 5가 정답인데 자, 3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은 드라이빙의 노래 가사에 없는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의 정답은 1번 러블리와 5번 밤바다였습니다. 1번은 맞았어요. 근데 3번이 틀렸어. 어쨌든 틀렸어요. 하, 큰일 났다. 4번. 3집 미니 앨범 더 W 앨범 발매 전 지훈이가 스포일러 하지 않은 곡명을 고르시오. 바로 1번 On The Rise. 이건 정답입니다. 주퍼즈였다가 땡치고 1번 On The Rise로 갈아탔죠. 좋습니다. 자 5번 윙 뮤직비디오의 소품으로 사용된 의자가 총 몇 개인지 고르시오. 1번 8번 정답입니다. 아 8번이요 저 8개 정답입니다. 6번 윙 뮤비 메이킹 필름에서 지훈이가 메이 여러분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6번의 정답은 3. 내가 메이 사랑이라 안 했다고? 위빙 메이킹 필름에? 내가 메이 사랑이라 안 했다고? 메이 사랑이라 안 했다고?
내가? 내가 안 했어. 근데 내가 안 했다고? 너가 안 했어. 알겠어. 너가 안 했어. 내가 알겠다고. 너가 안 했어. 6번은 틀렸네요. 전 5번 메이 러브 메이 러브라고 뭔가 어색해서 제가 했나봐요. 메이 러브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7번 윙 도입 부분 안무 중 지훈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고르시오. 1번 오른쪽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8번 3집 미니 앨범 더 더블 방송 활동 중 지훈이 의상에 들어간 색상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다 정... 1, 2, 3, 4, 5가 다 정답이네요. 난 초록색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 천만 하트! 와우! 천만 하트! 이야... 천만 하트래 메이 사랑해. 야, 이런 거는 나랑 합이 잘 맞아요. 천만 하트래 메이 사랑해. 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또 저희 메이 여러분들이 또 항상 또 하트를 눌러주세요. 저를 봐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손 아프실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손 안 다치시게 살살. 나도 하트를 눌렀으면 좋겠어, 우리 웨이한테. 아무튼 그렇습니다. 9번 자, 지훈이가 헤어밴드를 착용했던 음악 방송을 고르시오. 9번 3번 M 카운트다운 정답입니다. 자, 10번 3집 미니 앨범 더 더블유 방송 활동 중 복윙 머리를 한 음악 방송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3번 5번 뮤직뱅크 인기가 정답입니다. 그래도 괜찮네. 이거 지금 정답 4개 틀린 거 4개예요. 아니네, 정답이 5개네 틀린 게 4개고. 자, 11번 지훈이의 애착 담요의 색상을 고르시오. 저는 3번의 회색 흰색 줄무늬인데 정답입니다. 회색의 흰색 줄무늬. 12번 지훈이의 별명과 알맞게 짝지어진 동물을 모두 고르시오. 1번, 3번, 4번, 5번을 적었습니다. 2번만 체크를 안 했는데 1번, 2번이 정답이네요. 아, 그러니까 지훈이의 별명과 알맞게, 그러니까 박맥스는 그러니까 지훈이가 아닌 거잖아. 자, 13번은 네, 이거는 뭐 다 정답이에요. 이건 사실 다 정답이에요. 이거는. 자, 이게 반 틀린 것보다 정답이 더 많으면. 이 거운이 도장을 제가 찍는 거고요. 만약에 틀린 게 더 많다 그러면은 윙크하고 있는 거운이를 찍었는데, 자, 지금 제가 서점을 해보면 자, 지훈씨 자, 송편이 동물이 아니에요. 예? 송편이 동물이에요, 지훈씨? 지훈씨, 송편이 동물이에요? 어휴, 바보? 뭐? 어휴, 바보?
송편이 동물이냐 바보야. 송편이 동물이냐 바보야. 알겠어 알겠어, 내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여기 적었어 틀렸다고. 알겠어, 내가 잘못 봤어. 인지를 했어 이제 틀렸다는 거를. 그만해 이제.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둬. 좀 제발 좀. 송편이 동물이냐 바보야. 아무튼 자, 제 거운이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틀린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정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50점? 50점? 50점. 그러면 둘 다 찍어야지. 지훈 씨, 지훈 씨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노트 써보세요. 네. 아, 선생님 오답노트는 조금. 자, 지훈 씨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사실 또 안 좋은 점수를 맞을 안 좋을 뻔 안 좋은 점수를 또 맞을 뻔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반 이렇게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게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또 하고, 또 박지훈 씨에 대해서 탐구 영역을 또 했는데,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 한 시간 동안 또 우리 사실 또 늦은 시간인데 우리 또 매일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또 즐겁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또 좋은 시간인 것 같았고, 아, 그리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촬영을 또 진행 중이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또 많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다른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곧 조만간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제가 한 개그에 또 웃어주시고 또 한 또 매일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뭐 조금만 더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가 저는 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너 혼나야 돼. 너 일단 너 일로 와봐. 너는 안 되겠어. 뭐? 뭐 어쩌라고요? 혼내려고? 나는 로고디즈롱 바보야. 어? 오, 얄미워. 오, 얄미워. 알거든, 너 로봇인 거. 내 거? 내 거야. 진짜 내 거야.
오늘 또 이렇게 시리아 또 반응할 수 있는 또 분들이 그죠. 메인은 지훈이 거죠. 그죠. 봐봐, 너는 졌어 이미. 너는 이미 메인 마음속에서 넌 마음속에 탈락이야. 넌 마음속에 저장이 아니라 넌 탈락이라고. 알겠어? 탈락이 영어로 뭔지 몰라. 탈락? 응? 이 바보야? 아, 실이 켜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사과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자 여러분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술 이렇게 없는 이곳에 그리고 이렇게 다 있다가 이렇게 사라 계속 사라집니다. 이야. 뭐? 마술하면 뭐 쌤 박지훈 컨닝 있는데도 50점이래요. 아 그 말의 어미를 왜 들려? 너 자꾸 그냥 쌤 박지훈 컨닝 있는데도 50점이래요 하면 되지. 아니 말의 끝을 왜 들리냐고. 쌤 박지훈 컨닝 있는데도 50점이래요. 이 말투 왜 들려? 쌤 박지훈 컨닝 있는데도 50점이래요. 이거 50점이래요. 이거 왜 이러냐고. 아 이거 쌤 박지훈 컨닝 있는데도 50점이래요. 아니 늘리지를 마. 너 왜 너 놀리니? 50점이래요. 아, 늘리지를 말라고. 50점이래요. 50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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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50점이래요. 박지훈 공부도 못한대요. 늘리지를 마. 공부도 못한대요 하면 되지. 왜 자꾸 늘려 말을. 진짜 뭐 자기 혼자 말 엄히 늘리고 사람 놀린다 얘.
너 장난하니? 키도 작으면서 반말하지 마. 키도 작으면서 너. 에? 좀 붙였는데 이거. 키도 작으면서요. 이쁘면 다냐? 그래, 이뻐서 다다. 그래, 나 다혜야. 이런 식으로 가끔 네, 또 이렇게 혼자 놀곤 합니다. 네. 아무튼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또 이렇게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너무 좋은 또 콘텐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여러분께 행복한 시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그죠? 캡처 타임, 캡처 타임, 그죠?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사진 하나? 사진? 어떤 포즈? 어떤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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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 안녕.